네, 이거 강남 을 지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. 위례 신도시 개포동 재건축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폭증을 했는데 이거 구룡터널만 해도 하루 종일 차가 밀리고 있고요. 또 수서역 앞에는 아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죠.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이 지역을 지나가는 위례 과천선이죠. 또 이 지역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가는 지하철 3호선 지선을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곡역, 세곡역은 물론이고 저 구룡처역도 이런 역들이 많이 역사가 신설이 돼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박진이 우리 강남구를 사통팔달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. 박진감 있는 강남을